2024년 2월 1일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이승훈입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 요건을 폐지하여 앞으로는 20년 4월부터 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새출발기금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영상은 새출발기금 신청과 지원 내용에 대한 Q&A 방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차주와 대상이 되는 대출이 궁금해요. 원칙적으로 20년 4월부터 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부실, 그리고 부실 우려 차주면 누구나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은 원칙적으로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이지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정책자금 등의 대출 등은 불가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존 직접 피해 차주와는 달리 추가 지원되는 20년 4월부터 23년 11월 사업을 영위한 차주의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 혹은 휴업, 폐업 증명원을 제출해야 하고 신청 적격 확인은 현행과 동일하게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은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에 한하여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 대출, 가계 대출 등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면,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과 관련된 대출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시점에 다른 사업을 영위해도 신청 가능할까요? 20년 4월부터 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 시점에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기존 직접 피해 채무자는 20년 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경우 신청 가능했지만 20년 4월부터 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 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지원 내용이 궁금해요. 지금까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달라지는 내용과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새출발기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관련된 문의가 많을 텐데요. 최근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등 다수의 불법 사례가 있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이외에 인터넷 접속이나 전화 연결 등은 새출발기금 신청과 관련이 없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